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창문에다 코딱지 이렇게 싹 해보지 않았어? 내리라 그래라. 있어 없어? 그런 경험 있어? 두 개다 내려. 두 개다. 내려 해. 없어? 없어? 없어. 코딱지 있잖아. 그렇지. 몇 번 안 돼요. 형이 버릴 수 있거든. 조심해. 코딱지 자꾸 묻히고 막 그래. 그럼. 근데 여학생 이렇게 앞에 타면 남학생들이 싹. 맞아 맞아 이렇게 쳐다봤어. 근데 옆에 앉지는 못해요 또. 그렇죠. 쑥스러워가지고. 그리고 버스를 타면 내가 똑같은 시간에 타면 항상 똑같은 시간에 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그 시간 맞춰서 타지. 그럼. 학교 다닐 때 누가 그런 거 진짜 있지 이거. 진짜 맞춰. 나도 맞춰서 탔어 일부러. 지금도 그 시간에 타는 애들 있지 않니? 그렇지. 너 너 때문에 지하철에 계속 같이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아니야. 너는 모르는 거야. 있어. 어, 그래. 네 주변에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너 기억나? 너 학교는 전철로 다니는 거야? 첫 번째 정류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어, 보세요? 어, 벌써? 에? 동구야! 아니, 내리면 뭐예요? 이쪽에 앉아계세요. 내리면 나고지 뭐. 어. 나고야? 나고 아니야? 어. 여기서 바로 자는 거야, 텐트 치고. 동구야, 유정이 많이 봐도 더 내려야 되니까. 아니야, 절대 인사해, 인사해, 이제 끝 인사해. 자, 메뉴는 수학여행 대표 간식 달걀과 사이다입니다. 둘 중에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달걀로 가야지. 그러면 달걀. 처음이니까 달걀로 해. 궁금하니까 달걀로. 달걀! 잘했다. 괜찮아. 잘했어. 삶은 거냐, 안 삶은 거냐? 그거 네. 골라서 바로. 바로 깨야 돼. 어떻게? 네. 어. 저기. 불쌍해. 중일 때까지 늘 유정아. 나 이번에 내려. 유정이 뭘? 이미 첫사랑 진행 중. 어? 와! 어? 와! 어? 와!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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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란. 유정이. 유정이의 계란. 아, 동구 운이 좋다. 아, 이거. 야, 안타깝게도 동구 씨가 생존하셨고요. 안타깝다, 아니요. 그래서 다음 정거장에서는 만약에 또 성공을 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바로 도전을 해가지고. 네. 다음 누구야, 다음? 준호 형. 왜 나야? 준호 형, 너지. 난. 어. 유정아, 잘 부탁한다. 진짜로. 어? 이번에 짝꿍 되길 바라네. 짝꿍? 코딱지 판다니까? 저 그러면 내 여자친구는 없어서 그래. 짝꿍이 여자 짝꿍이 있으면 난 코딱지 안 해. 저번에 6만 원 걸어왔어. 털도 나와 같이.